가르니 디 포를리의 1512년 작품으로 가장 오래된 체스 퍼즐 가운데 하나랍니다. 나이트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개 나이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이트의 위치를 16번 만에 바꿔보세요. 30초, 시간이 짧다면 잠시 멈추시고 해도 됩니다. 30초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추셨다면 당신은 엄청난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뒤뒤의 방법이기도 하죠. 이렇게 4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위치로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이트도 같은 방식으로 이동해주는 겁니다. 4번 움직이면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16번이면 모든 나이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팔각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번을 움직이면 이렇게 변하죠. 이 과정을 4번 하면 나이트의 위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체스에서의 나이트는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체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방법이 수학적 사고와도 밀접하죠. 지금까지 가르니의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